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일단 이제 세 경기 이야기를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골키퍼 경쟁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아, 네, 해보죠. 해야죠. 예. 우리 팀 지금 현재 골키퍼 3명. 네. 정산 선수, 이진영 선수, 그리고 이제 예, 우리의 미래죠. 네. 예, 우리의 미래 이제 이태희 선수 이렇게 3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골키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1라운드에 이진영 선수가 나왔는데 네. 그 실수라고 봐야겠죠? 네, 네. 실수를 한 골을 내주고 2라운드부터 이티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감독님이 과연 이진영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벌처럼 징계성? 징계성으로 이태희를 내보낸 건가 아니면 이태희가 U23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태희를 내보낸 건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를 쓰기 위해서 이태희 선수를 출전시켜서 23세 이하 출전 규정을 충족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산 선수는 아예 지금 한 경기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경기 이진영 선수가 이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태희 선수로 바뀌었고, 세 번째 경기도 사실 이태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사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김진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니시던데? 아, 대구전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 안 1라운드만 나왔어. 나왔어. 1라운드만 아, 나왔어. 1라운드만 3라운드 나왔어? 아예 출전 안 했어. 2라운드를 나왔던가? 아, 2라운드 안 나왔어. 1라운드도 안 네, 나왔는데 1라운드 안 나왔어. 왜 김진야를 본것 같지? 1라운드만 나왔어. 1라운드만. 김진현은 밖에서 내 앞에서 아, 축구 받다니까? 보섭이가 들어왔지. 들어왔어. 맞지. 2라운드에서 누가 들어왔지? 그 선발 한 명이 그거지. 문선민 이태희. 코리. 이태희 하나밖에 없지, 이태희 23세. 김보섭. 그치. 3라운드는? 똑같아요. 이태희 김보섭. 이태희 김보섭. 이 아저씨가. 김진현은 2경기부터 1라운드밖에 안안 나왔어. 나왔잖아. 2라운드 때 이미 뽑혔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안 들어왔지. 네, 그러면은 이제 정산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어쨌든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산 선수 사실 기량이 부족한 선수라는 생각은 아유, 사실 좀안 들고요. 맞아요. 그쵸?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첫 경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게 아니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이게 키퍼 같은 경우는 또 자신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뭐 모든 포지션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정산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겼어요. 좀 경기를 나와 봐야 알것 같은데, 네. 저는 누가 나오든 지금 아직 좀 불안한 단계인 것 같아요. 3라운드까지 봤는데, 또 네. 2라운드에서도 분호자와 이태희의 충돌. 충돌, 그쵸. 또 콜미스 그런 것 때문에 골을 못 실점을, 키우고, 예. 네. 3라운드에서도 약간 불안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실험을 해보면서 골키퍼를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골키퍼 경쟁에 대해서 경두 씨? 예. 근데 이제 이태희 선수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에 좀 밀어주기 위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작년에도 좀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정산이든 이진영 선수든 경기에 못 나올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태희 선수가 밀리냐 그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솔직히 새 선수가 뭐라고 누가 막 작년 말에는 이진영 선수가 완전히 좀 독보적이긴 했지만 새 선수가 어떤 선수가 경기에 나서더라도 사실 이상할 게 없어요. 다 괜찮거든. 나쁘게 말하면 다 고만고만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진영 선수는 1라운드에서 실수를 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약간 마이너스를 받아버린 거고.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작년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이진영 선수가 약간 좀 기행을 일삼는 거는 몇번 있었어요. 작년 초에도 몇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막 실점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장면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장면이었고. 이게 1라운드에 나온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다 사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안할 거니까. 하면은 지는 끝난 거니까, 지금, 이제. 네. 네, 근데 이태희 선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해줬잖아요. 뭐 이제 2라운드 때그 콜미스 말씀하셨던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나쁜 장면들은 없었기 때문에 골키퍼들의 무한 경쟁은 일단 팀으로서는 매우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전으로 나올 선수는 한 명으로 굳혀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감독과 이제 골키퍼 코치의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과 많은 많은 대화 그리고 이제 정확한 판단력이 내려져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우리 이 세 경기 동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혹시 인상 깊게 본 선수 있으신 분 있나요? 윤진 씨? 아길라르 선수가 확실히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네.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길라르 같은 경우가 일단은 빌드업이 되고 볼 소유가 되면서 패스도 또 잘 뿌려줘요.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런 선수가 최근에 없었잖아요. 인천에. 예.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 골키핑이 됐던 선수가 우리 2보 정도 말고는 지금 최근에 없었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세 경기 치르는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네. 네. 예찬 씨. 네. 한 선수 정도만 한번 조금 찍어보시죠.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올해 주장을 단 최종환 선수가 약간 작년보다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주장이 되면 이것도 징크스 같은데 주장이 되면 네. 좀 많이 기량이 떨어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최종환 선수가 뭐 수비도 약간 올 시즌에 못했고 그렇다고 킥도 좋은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킥도 뭐 아길라르 선수도 꽤 차는 것 같고 무고사도 프리킥 차더라고요. 1라운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최종환 선수를 지금 이렇게 계속 써가지고 불안할 수비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고 뭐 옆에 서브 자원 많잖아요. 뭐 영성준 선수라든지 노성민, 곽혜성 이런 선수가 김동민 이런 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수식을 가지고 다른 선수들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백도 무한경쟁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 근데 지금 비단 최종환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편의 주전으로 나오고 김용환, 있는 김용환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환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경기 연습 경기를 동국대와 연습 경기를 지켜봤는데 네. 오늘은 왼쪽 윙어로 나왔어요. 네. 계속 공격도 많이 나가고 슈팅도 때렸는데 결국 네. 1대1 상황에서도 공을 날려먹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 선수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공격적이에요 너무 이 김용환 선수가. 그리고 오늘 또 좀 날카로웠고 선수 자체가 좀 화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무고사 선수가 지금 일단 네. 다음 경기까지 결장이죠. 부패전. 근데 이제 이거는 원정이기는 한데 이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조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길게 할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팀 공격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 플레이까지 지금 내려서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프라인 넘어에서의 영향력은 한 뭐 아까 경두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쵸. 공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연습 경기를 봤을 때 네. 정말 큰일 났어요. 많이 큰일 났어요 진짜. 네 좀 그렇죠.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하나만. 예. 그 뭐지? 3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기현 감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무고사의 공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혁중이라든지 김보섭이라든지 박용지의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김대중의 투입도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많이 실망스러운 답변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달리 실패하고 엔조도 사실상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을 톱에서 오는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 막바지에나 쓰는 그런 고육지책을 거의 반 시즌 내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톱의 김대중은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뭐 어쨌든 도움은 다섯 개는 올리긴 했지만 기대엔 많이 못 미친 거 사실이고 물론 땜빵은 훌륭하게 하긴 했지만 절대 이 선수에게 주전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이미. 아 근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저는 중앙 수비수가 급작스럽게 그렇게 투입돼서 그 정도 해줬으면은 이건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왜? 근데 그니까 아무튼 이제 주전으로 나섰잖아 사실 공격수로는. 어,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건 저는 그건 좀 기대 못 미치는 거야. 아 그런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예.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땜빵 치고 이 정도면 어마어마했다고. 그렇죠, 땜빵 치고 잘했지. 그 좀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네요 진짜. 그런데 예. 어쨌든 그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던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감독인데 그 옵션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무고사가 빠지면 그 대안은 어쨌든 겨울 동안 준비를 했어야 됐잖아요. 네. 그리고 무고사가 빠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뭐 아까 말했던 김보섭, 박용지, 뭐 김혁중 이런 선수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거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김대중도 한번 투입해볼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는 거는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 포지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보강을 했어야 됐는데 정리가 안 되고 보강도 톱에 대한 보강은 사실 좀 시원찮았잖아요. 영입을 좀 희망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입을 한 게 김혁중 선수였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오늘 연습 경기에서 김혁중 선수가 전반에 선발로 나섰잖아요. 네.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몸싸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 뭐 이건 사실 예상을 아 그렇죠. 예상했던 거죠. 했던 바고 참 뭐랄까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 그 올 시즌부터는 고등학교 선수 프로 계약해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프로 계약을 했을 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라든지 천성훈 선수가 분명히 우리 장신 스트라이커로 우리 대건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선수를 같은 그 포지션 때문에 영입을 하고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해도 고등학생 선수보다 싸겠습니까 이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경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이호재 선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본인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천성훈 선수라도 이렇게 좀 올려서 사실은 이제 좀 장신 스트라이커를 보강을 했었어야지 됐는데 그게 안 돼서 사실은 김대중 선수의 투입도 고려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네, 좀 물론 너무 이제 선수 영입이 어려운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어렵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시도도 있던 것도 맞긴 맞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진중한 고민과 또 확실한 접근 네.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 빠른 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4월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게 윤진 씨 네. 투입해 주시죠. 4월 일정. 네, 4월은 일단은 거짓말 같은 날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거짓말같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네, 4월 1일 이제 네. 그 원정으로 잡혀 있고요. 일단은 원정만 얘기를 하면은 4월 1일 북패전, 4월 14일 남패전, 그리고 4월 25일 수요일에 울산전이 이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홈 경기는 4월 7일 토요일 전남전, 그리고 평일 11일 상주, 그리고 22일 일요일 수원, 그리고 29일 경남과의 경기가 이렇게 빡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7경기나 있냐, 진짜. 무슨 이거? 이 월드컵 브레이크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5월까지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정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예. 이건, 야, 이게 좀 그렇다. 빡빡하다, 진짜. 너무 심했다. 그나마, 근데 사실, 우리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뭐, 상주전이라든지, 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경남이라든지 예. 경남은 지금 경남 전남이 지금 꽤 세요 지금 전남도
유상철 감독이 팀을 좀 잘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 잡을 수 있는 경기 있겠네요. 울산? 그렇죠. 김도훈 감독의 2년차는 믿고 보는 2년차죠. 야, 이거 과학이 되겠어. 울산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예, 지금 과학이죠, 과학 거의. 근데 이제 이게 한 달이나 남아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회복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건 사실 부패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무고사 선수가 빠진다라는 거. 그게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고. 이제 우리도 이제 똥줄 타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아시안게임 명단 이제 발표가 이제 얼마 전에 났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경기를 곧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팀에서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중앙수비수 김정우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김진야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네. 네. 경두씨? 네. 예. 일단, 김정우 선수. 우리 이번 시즌 신인으로 입단한 선수인데, 뭐 대학 시절엔 공격수로 좀 뛰다가 이제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옮겼고, 이번에 처음으로 연령대 대표팀에 발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표팀에 발탁이 되자마자 주장 완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예전부터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이 정도면 눈여겨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사실 이 선수가 뭐 프로에서 아직 한 경기도 못 나왔고, 물론 이제 대학 무대에서는 꽤 이름을 좀 날렸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뽑았다는 거는 예전부터 눈여겨봤다는 거죠. 그리고 김진야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김진야 선수가 일단 DF로 나왔어요. 공격 수비수로. 그리고 아마 김학범 감독이 아마 인터뷰를 했던 거에서 김진야 선수를 포함한 몇 명 선수는 이제 풀백으로서 가능성을 좀 시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번 언제였죠? 23세 대표팀 한번 김봉길 감독, 전 감독이 이제 네. 지휘봉을 잡았을 때 그 경기에서 양쪽 풀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아, 되게 심각했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매몰이었어, 매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김진야 선수를 풀백 자원으로 데려간 이유는 활동량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워낙 이번에 또 그 요요 테스트에서도 예. 김진야 선수가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는 붙박이로 거의 뽑혔던 이태희 선수는 일단 이번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용환 선수를 우리 팀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아마 김진야 선수를 네.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사실 김정호 선수에 대한 기대가 네. 예, 우리 팀 팬들에게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에 대한 게 사실 저희도 경기를 그쵸. 뭐 거의 예, 본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종호 선수가 아마 인천대 출신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대학리그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보긴 보는데, 그렇게 뭐랄까 그 도드라지게 제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사실. 사실 수비수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건 사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수비수가 기억에 남았으면은 그 선수는 골을 많이 먹겠다는 소리. 혹은 진짜 미친 듯이 잘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육체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피지컬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정말로 육체적인 능력이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김학범 감독이 원래 스타일이 좀 그렇죠. 육체적으로 강하고 좀 이런 선수들을 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감독인데. 그리고 스탯으로도 그 이제. 원래 고교 시절에 이제 공격수로 하다가 네. 그 대학에 들어와서 수비수로 이제 전향을 했다가 수비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수들이 이제 줄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이제 공격수로 올라갔다고. 네. 근데 거기에서 득점왕이라든지 아니면 득점 2위 뭐 이런 식으로 그 득점 랭커가 됐다라는 거 보면은 네.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수비수로서도 꽤 벽이었다고 해요. 제가 네네. 들은 걸로는 네. 아마 공격수였었던 그 기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비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또 이제 주장을 맡은 것도 그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김학권 감독이 생각하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된 것 같고.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이제 멀티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김정호 선수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백이지만. 우리 팀에서 김대중을 활용하는 것처럼 뭐 후반전에 전봇대를 세우는 그
그런 전술을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가 경기를 본 건 아니니까 어떤 스타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뭐. 그것도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추론인 게 지금 포워드 라인을 보면 이은범, 이근호, 이제 박인혁. 어휴, 이 예. 선수들은 전봇대는 아니지. 근데 이제 이근호 선수가 굉장히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는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최전방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이 명단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게 혹시 우리 첫 경기 기억 다 하실 텐데 강원에 이제 아, 예. 이 선수 이름이 뭐였죠? 강지훈 선수. 네, 이 선수가 사실 김진야 선수하고 매치업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이 선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수 좋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아 그리고 전남의 이유현 선수도 굉장히 어이, 괜찮은 괜찮죠. 풀백 자원이죠. 런세진이라든지. 황인. 아 런세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에 이제 그 봉길 매직 김봉길 감독 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선수들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학범 감독이 밝히긴 했지만 이미 검증이 된 선수는 뽑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마 이 선수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 또 교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사실 김진야랑 김정호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네, 왜냐하면 네. 김정호 자리에는 김민재하고 황현수라는 큰 벽이 있어요. 네. 이 선수들 이미 뽑히지 않았던 걸 봐서는 이미 검증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정태욱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리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대한 선수가 네. 골키퍼 사실 네네. 골키퍼 박대한 선수가 작년에도 그 초반에 한두 경기 나오고 한참 이제 또 벌어 탔어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아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뽑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대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송봉근 선수나 강현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잘 하고 있잖아요. 송봉근은 이전부터 잘해 왔고 강현무는 지금 엄청나게 스탬 몰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박대한 선수의 자리가 이태희 선수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데 생각도 중요한 거는 그 아시안 게임에는 골키퍼 두 명밖에 못 가요.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두 명이에요.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지금 자리 중에서 하나가 강현무라면 이제 남은 한 자리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희 선수가 지금 송봉근과 박대한을 좀 밀어내고 좀 나가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태희 선수 참 이번 명단 아쉽죠. 많이 예, 아쉽겠죠.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겠지만은 꼭 이겨내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메달까지 따서. 근데 어쨌든 이번 대구전 때 김학범 감독이 숭에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태희 선수 선방. 미친 선방 추 봤으니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깝다 하겠지. 아이고 저 선수를 뽑았어 했구나. 어쨌든 이태희 선수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네.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빼지. 네 오늘 예 저희 뭐 길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마 다음 방송은 뭐 다음 달 내지는 뭐 다음 달 뭐 한 4월 중순? 한 그 정도나 돼야 아마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원래 우리 여름 이후에나 좀 이기는 팀이었잖아요. 이진영 선수도 사실 여름 이후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초에 좀 불안했는데. 초에 불안했고 이제 여름에 그런 부분에서 이진영 선수도 조금 더 그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우리 팀도 원래 여름 이후로 잘했으니까. 선민이 빼고. 네, 문선민 빼고. 문선민만 아니, 겨울에 문선민 분유부 받았어요. 잘할 거예요. 그. 아, 네. 문선민이 이번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 네. 여름에도. 아니, 아 근데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실제로 적응을 하는 거랑은 또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대해 보자는 거죠. 네. 네. 뭐 잘해 줘야만 합니다.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적은 없습니다. 아, 없죠. 예, 이제 애아빠잖아. 종신계약 해야지. 예. 부담은 참, 주지 말죠. 그런 의미에서 참
남은 경기. 네. 네, 또 기대감 갖고 승리해서 다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여준 사람들 뭐 이제 저희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 어, 굳이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